2580님이 보내주신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알프님 반도체 강의 말씀 듣고 매수해본 종목인데 수익 중입니다. SK하이닉스 93,500원 비중 10%인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전문가님. 반도체 강의 열심히 들으셨나봐요. 지금 수익을 막 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괜찮냐고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아, 네. 일단은 네. 또 꽤 수익권 구간이세요.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섹터는 강의를 계속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종목 상담 119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매주 토요일마다 100년으로 종목 찾기 통해서도 섹터 브리핑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주쌤 방송만 들으시더라도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제가 이미 계속해서 입이 진짜 닳도록 삼성전자도 진짜 최소 못해도 7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목돈 있으시면은 적금 들지 마시고 올해는 삼성전자를 한번 갈아타게 해보셔라. 6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7만 원대 이상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딱 진짜 좋은 시점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비중을 5%에서 공격적으로 최대 20%까지 늘려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대형 섹터는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좀 느리잖아요. 더디게 가잖아요. 네. 안정적인 면은 있지만 흐름이 느리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낙수 효과를 받는 중소형 종목군들은 올라가면 30%, 50%씩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추가 매수 분을 차라리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이나 내지는 메모리 반도체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비중 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5% 정도는 비중 확대하는 거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 추가하시고 만약에 본전권 구간이나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약간 조정은 줄 수 있거든요. 10만 5천 원 구간대 이탈하면은 주가가 다시 이제 9만 8천 원 정도까지 눌렸다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만약에 조금 밀린다 하면 다시 좀 비중 뺐다가 조금 더 눌리면은 그때 더 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 크게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 5% 정도만 참고로 하시고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하반기 상방 움직임 볼 수 있거든요. 주가가 좀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내년 연초 구간까지, 그러니까 1, 2월 달까지는 관련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알프 전문가님의 반도체 강의 듣고 매수하신 종목이 라고 하시는데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셔서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 5% 정도만 조금 비중을 늘려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번 하반기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